바디드샷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많은 유튜버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궁극의 스킨케어 제품일까? 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요즘 VT 리드샷이 정말 핫하죠. 저도 하도 유행이고 막 품절 대란이고 이래가지고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50, 100, 300, 700, 1000막 이렇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중에서 중간인 300을 먼저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본격적인 비교를 위해서 100화나 700화나 이렇게 구입을 해봤고 다이소 거는 품절 대란으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다이소 제품하고 올영이나 VT 사이트에 파는 이 제품이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가장 눈에 띄게 다른 건 역시 가격이죠. 리드샷 300 기준으로 정가가 50mm에 43,000원인데 다이소 제품은 2mm짜리 6개에 3,000원입니다. 용량 대비 가격으로 따져도 다이소 제품이 훨씬 저렴합니다. 전성분 배합만 다르고 기능 같은 건 모두 똑같다는 VT의 설명처럼 포뮬러는 거의 똑같은 제품으로 보이고요. 용기가 다르게 생겼죠. 다이소 제품은 1회 분량씩 포장돼 있어서 한 번에 다 써야 합니다. 다이소 제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에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던 걸로 보입니다. 매번 얼굴 전체에 사용할 사람은 다이소에서 구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사용량을 내가 정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VT 제품 세일 많이 들어갈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볼게요. 리드샷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리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궁극의 스킨케어 제품일까? 진짜 진짜 궁금했어요. 제형은 로션에 가까운 에센스 제형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조금 더 묽고 숫자가 커질수록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이더라고요. 첫 사용감은 진짜 따갑다 였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느껴본 따가움인 거예요. 제가 등드름에 추천했었던 해초 필링 생각나세요? 혹시 알라딘 필링이나 약초 필링, 해초 필링 이런 거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 느낌! 하고 딱 떠오르실 거예요. 아주 작은 유리가루 같은 거를 로션에다 섞어가지고 얼굴에 문지르는 느낌. 그냥 일반 화장품인데 생각보다 자극이 강해요. 날카로운 입자를 얼굴에 문지르는 형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제가 가지고 있는 100, 300, 700 모두 사용해보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입자도 커지고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이었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자극도 세지고 리들이 피부에 박혀있는 그 느낌도 꽤 오래갑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100은 그냥 세안하면서 바로 사라지는 느낌이고 700 같은 경우는 다다음 날까지도 피부에 조금씩 남아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리드샷 제품을 저녁에만 사용을 했고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반들반들 막 윤기나 보이는 게 아, 이런 효과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추천을 했구나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단 며칠 사용만으로 모공 개수가 줄어든다거나 흉터에 새살이 막 올라온다거나 잡티가 사라진다거나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부가 매끈해지면서 살짝 그렇게 보이도록 그 정도의 효과는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리들샷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완전히 이 세상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솔직히 마케팅을 진짜 잘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초 필링 같은 걸 아주 약하게 에센스 제형화한 제품이고 화장품 속에 날카로운 입자를 문질러서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거. 물리적인 마찰을 통해서 피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을 얇게 벗겨내고 나니까 새살이 좀 더 빨리 돋아 나오겠죠. 그리고 각질을 약간 벗겨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르는 화장품의 흡수도 더 당연히 잘 되고 피부가 반들반들해 보이고 실제로 만져도 반들반들하고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요철 같은 것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피부의 모공이 사라져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각질 제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 각질 제거와 화학적 각질 제거.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 제품이나 고마주 타입 제품을 피부에 문지르면서 그 마찰을 통해서 피부 각질을 벗겨내는 거. 아하나 바하나 파하 라하 같은 제품을 피부에 사용해서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피부 각질을 녹여내는 거. 이 리들샷은 시카 리들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리들을 피부에 러빙하면서 각질을 벗겨내는 물리적 각질 제거제에 해당하는 제품인 거죠. 보통 해초 필링은 해초를 단단하게 건조시켜서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절단을 해서 만드는데 아마 이 시카리들은 병풀 추출물을 입자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카리들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리적 각질 제거와 화학적 각질 제거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리들샷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는 어떨까요?
지금 겪고 있는 여드름의 종류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있는 여드름이 염증으로 발전하고 있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압출을 했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스킨케어만 했는데도 평소에 따끔따끔한 자극을 잘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드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가벼운 좁쌀 여드름이나 짜지지 않는 화이트헤드 같은 염증이 없는 면포성 여드름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 제품의 정체성은 물리적 각질 제거제이기 때문에 얇은 피부나 민감한 피부, 홍조 피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튼튼하고 두꺼운 피부인데 요철이나 각질이 많이 눈에 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피부가 두꺼운 코 부분이나 요철이 자주 눈에 띄는 이 나비존 부분, 그리고 여기 입술 아래, 여기 화이트헤드 잘 생기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들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리드샷을 사용한 후에 그 다음에 바르는 제품이 정말 중요하다고들 얘기하잖아요.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냄으로써 재생을 유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기본적으로 큰 자극을 주고 난 후라 비타민C, 레티놀 이런 거 같이 사용하는 건 진짜 비추고요. 진정이나 재생에 포커싱한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배합된 제품이나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리쥬란 더마 힐러 모이스처 트리트먼트 에센스. 이게 첫 번째 말했던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피부 장벽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고요. 리들샷을 사용함으로써 자극을 받은 피부를 달래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폴라초이스 앰플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제품이고 여러 가지의 펩타이드 성분이 배합되어 있어서 지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펩타이드 재생 인자를 통해서 피부를 복구시켜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성분도 좋고 제형도 너무 좋은데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세일할 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리들샷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괜찮은 만큼 자극도 큰 제품이라 설명 무조건 꼼꼼히 읽어보고 사용하시고 자극이 있는 다른 성분을 같이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사용 주기를 꼭 지켜가면서 사용하시고 내 피부를 매일매일 잘 관찰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린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